회의 볼에 결이 있고 결. 결 알아요? 몰라요? 볼 오는 그 코스대로 공을 쳐야 돼. 그게 미스가 제일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공을 여기서 이렇게 보냈다. 그럼 어디로 쳐야 돼? 아니 이렇게 잡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이쪽으로 보냈다. 어디로 쳐야 돼? 어, 그러면 이쪽으로 빠졌다. 어, 그 결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 내 공을 친, 내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뺐다. 그럼 이쪽 따라가서 이렇게 준비해야겠죠. 오케이, 내가 여기서 준비해봐. 다시. 나 공을 이 정도 보냈다. 내가 일단 여기 보냈으면 여기 많이 오겠으면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여기 준비해야지, 어. 그치. 어. 그 여기 준비하잖아. 볼 치는 결대로 나는 공을 많이 쳐야 되고. 그 결대로 나는 공을 많이 쳐야 미스가 많이 안 나오고. 그 결대로 잘 쳤으면 그 다음 준비하면 그러면 빨리 칠 수 있잖아. 내가 상대방보다 빨리 캐치해서 빨리 칠 수 있잖아. 해봐. 자, 여기 보내면 여기. 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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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기. 여기. 둘. 아니 공 만든 게 여기로 날라왔을 때가 너무 웃기니까. 아니 진짜. 너무 붙는 건가? 아 이게 잘 들어가면 붙어 그때. 네트 앞에 또. 아니 네가 뽑아낸 볼은 빠져줘야지. 근데 너 짧은 볼은 붙어주고. 해봐. 여기서 만약에 하고 있으면 내가 잘 치면 들어가면 이렇게 더 압박하면서. 그래서 내가 더 잘 치고 들어가봐. 그럼 나는 조금 도망가면서 어떻게든 피해가야지 이렇게. 그러고 잘 붙이면 또 여기 붙어있는 거고. 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스윙 결 잘 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늦어 이미 요 컨트롤이 들어오면서 여기 한 박자 더 붙었어야 돼. 자세는 낮추는데 둘, 너무 내려가지 마. 그렇지. 낮추기만 해. 낮추기. 둘, 지금 둘, 하나, 둘. 늦잖아. 왜 가운데 서 있어? 한 발짝 좀씩 움직여줘야지. 아니 너가 친 쪽으로 좀 움직여줘야지. 일로 쳤으면 이만큼. 일로 쳤으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쳐도 여기. 여기 쳐도 여기. 여기 쳐도 여기잖아. 친 쪽으로 움직여줘야지. 조금씩. 포지셔닝을 잘해야지. 아 넘어갔어. 아 넘어갔어. 중간이 없는데. 넘어갔어. 내가 방금 조금이라고 말했잖아. 공을 잘 쳐놓고 그쪽으로.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를 아예 못 뺀다 그러면 붙어도 되는데. 대충 쳐놓고 그렇게 가버리면 저게 빈 곳이 돼버려. 정확히 치면 저쪽이 확률적으로 갈 확률이 적어지니까 괜찮은데. 아 근데 아무리 잘 쳐도 그만큼은 안 붙어. 어. 여기 완전 네트 타고 넘어갖고 헤어핀 잘 붙였을 때는 그만큼 와도 돼. 막 튀잖아 공이 뭔가. 우리가 죽여. 쳐도 너가 컨트롤 해야 죽여. 돼. 죽여. 빨리 해도 죽여.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쳐주는 거야 일부러. 어 잘했어. 야. 그리고 이렇게 빨리 가면 상대방 이렇게 빨리 가면 그래 잡으면 돼. 역시 축구를 한 친구라 트래핑이 바로 나오네 트래핑. 우리가 일부러 빨리 주는 거라고. 어. 네. 너 컨트롤 하라고 치는 거야, 우리가. 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빨리 가다가 언제 죽이냐면 밀릴 것 같은데 그때 죽이는 거. 그럼 제가 앞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밀리는 거야? 그냥 우리보다 볼을 못 쳐서 밀리는 거지, 그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 볼이 상대적으로 빨리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 네, 그런 거지. 네, 좀 더 침착해 봐. 좀 더 침착해 봐. 너 지금 너무 조급해. 오케이. 자, 다리 빨리 움직여야 된다. 잘 죽여놔. 저 뒤를 자꾸 물어. 그러면 도망가야 된다고 빨리 죽여서. 그러니까 공을 이거 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느낌 어떤 느낌으로 잡아두냐면 잡아뒀다 친다는 느낌으로 줘. 그냥 바로 빨리 갈 땐 바로 가도 되고 그게 아니라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잡았다 친다는 느낌을 줘봐. 도망간다. 줘봐 해봐요. 방금 제가 이렇게 밀렸다. 그럼 여기다 계속 치면 지겠죠? 그럼 도망가야지 반대로. 결대로 컨트롤해서. 어. 컨트롤 잘해서. 도망갈 때는 그냥 결대로 도망가면 돼.
어디가? 어디가? 치면 들어 무조건 라켓은. 갑자기 치는 거에 반응해줘야 돼. 이런 거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돌 이런 왔다가 와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지키지 이렇게. 이렇게 지키지. 진짜 진짜로. 아 근데 진짜. 근데 비슷하긴 함. 비슷하죠, 그죠? 솔직히 맞아. 진짜 너 방금 이랬다니까 진짜. 아니 구독자님들이 판단해 주신다니까요. 진짜? 원래 배드민턴 코치 하는 그 코치님들이 그 가르치는 회원분들 성대모사 되게 잘하거든. 아니 이게 근데 아, 일단 해봐. 해봐. 다리 같이 해야지. 다리 같이 해야지. 다리 왜 안 움직여? 다리. 계속해. 다리. 준비 이런 거 빨리. 준비. 아이고. 준비. 줘. 자꾸 죽어들잖아, 네가. 위에서 건져야지. 위에서 건져. 좋지 않아요, 유철 씨. 이게 공이 치니까 자꾸 더 빨리 넣어. 이건 뭔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아니라 공을 달래는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컨트롤하는 느낌이 아니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우리 아까는 뒷사각 했을 때처럼 길게 빠지는 볼이 있고 짧게 빠지는 볼이 있잖아. 근데 여기 이 조그만 데서도 그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네가 여유 있을 때는 좀 길게 빠지게 하는데 여유 없거나 할 때는 반대로 길게 빠지거나 아니면 뭐 짧게 한다던가 이게 도망가는 연습을 좀 해줘야지. 근데 거기서 집중을 해서 네가 컨트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도망갈 때나 뭐 이럴 때 자꾸 탁탁 쳐버리니까 쳐버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드롭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못 쫓아간단 말이야. 이걸 같이 들어와야지 하는데 근데 이거 그치 이게 빠지더라도 스피드를 죽여서 같이 해줘야 되고 네트 그래서 네트에 안 띄우려고 하는 이유가 컨트롤 하더라도 푸싱을 안 맞으려고 네트에 붙이는 거란 말이야. 반응을 할 때 제가 조절하는 거. 네가 조절해야지. 조절하는 거는 내가 여유 있을 때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도망갈 때는 어딘데도 맞긴 한데 이 공이 날라오면 결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쪽으로 칠 때 되면 저쪽으로 쳐야지.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치고. 근데 그게 결대로 와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직선 칠 수 있고 대각 칠 수 있고 다 칠 수 있잖아요.